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? 매장 직원의 말이 두렵고 배달음식 주문할 때 전화는 어플로만 주문하시는 분, 비빅 언택트 족입니다. 이 콘택트의 언을 합친 언택트, 마케팅에서 점원과 고객이 마주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요. 점원과 직접 대화하는 걸 피하고 싶다는 거죠. 점점 늘어나는 언택트 족을 위해 요즘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 여기저기 많이 보이죠? 포장이신가요? 드시고 가시나요? 음료는 어떤 걸 주문해드릴까? 적립이나 할인, 500원 추가, 라지 사이즈로. 이런 말 없이 버튼만 계속 누르면 끝나니까 줄도 빨리빨리 줄고요. 시간도 절약되고 인건비까지 줄어드니까 무인 판매기 갈수록 많아질 것 같네요. 키오스크는 다양한 곳에서 쓰이지만 우리가 자주 접하는 곳이 있죠. 바로 패스트푸드점인데요. 맥도날드, 버거킹, 롯데리아 모두 몇 년 전부터 쓰고 있어요.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는 직원이랑 대화해서 주문한 기억이 없어요. 음식 장사는 인건비가 많이 드는데요. 매장마다 다르지만 보통 키오스크 한 대가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.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. 또 프랜차이즈니까 메뉴가 어딜 가도 같잖아요. 어느 매장에 가도 손님들이 키오스크로 익숙하게 주문할 수 있는 거죠. 알아보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은데요. 근데 솔직히 저만 그런가? 조금 불편하지 않아요? 클릭을 좀 여러 번 해야 주문할 수 있던데. 불편을 넘어 아예 사용하기도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. 바로 장애인과 할머니, 할아버지들인데요. 기계와 친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게 서 있는 사람 기준이다 보니까 휠체어 타는 분들은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힘들어요. 음성 안내도 없으니까 시각장애인분들은 뭐가 뭔지 알 수 없겠죠.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이 발의됐는데요. 기술이 발전을 하는 것이 분명히 기술 소외계층들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언제나 들었고,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돼! 라고 국회에서 명시를 해주는 거죠. 이제라도 이런 법이 발의됐다니 다행인데요. 미국에서는 설치 장소, 스크린, 점자 안내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. 근데 우리는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게 아쉽긴 합니다. 처음부터 더 많은 사람을 생각해서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어땠을까요? 두 번이라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.